네, 현재 대기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증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다소 좀 부담을 느끼면서 양쪽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미증시와는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로 0.3%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0.3% 하락하면서 2600.54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600에 또다시 발목이 좀 잡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현재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동안에 씽씽 잘 달려왔었죠. 앞서서는 코스닥 지수가 지금 7일 오늘 오르면 8거래일입니다. 8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약보합권 역시나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기록했던 고점도 뚫어낸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박스권이 생기나요? 이번에 꺾일지 여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48% 하락하면서 920선 약간 못 미친 수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인데요. 현재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쪽으로는 AI 반도체 쪽 그리고 이 곡물 쪽 특히나 밀가루 관련된 종목분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그리고 조금 전에 추천주도 나왔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한탑하고요. 누보 이쪽 밀가루 관련해서 곡물 관련해서 간밤에 이 밀 선물 9월물 가격이 8%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우리 증시 동시호가 구간에도 왜 약한가 했는데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안 좋습니다. 나스닥이 0.63%나 하락하는데 아마도 테슬라 장마치고 나온 실적, 물론 깜짝 실적이긴 한데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일단 우리 증시도 다소 조금씩 먹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기대했던 테슬라의 실적이고 또 이 일정이니만큼 오늘장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그 밖에도 오늘은 좀 굵직굵직하게 중국으로 가보시면은 중국의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꼽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15분경에 발표가 되니까요. 10시 구간대 변동성 좀 예상해 보시면서 이 중국에서 과연 부양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이번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10개월 만에 LPR 인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에도 부양과 관련된 의지 가늠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YLAB이라는 업체가 신규 상장합니다. 웹툰 관련된 제작 인데 공모 청약 경쟁률이 대단히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2000대 1에 육박하는 종목이었던 만큼 또 오늘 신규 상장 일정까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조수연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 한번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5% 하락하면서 2595포인트 선을 밑돌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8거래일 만에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 0.75% 하락하면서 91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7포인트가량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쪽으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팔면서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파는 가운데 0.7%가량의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하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철강금속 섹터가 1% 이상의 하락 움직임 띄고 있고요. 그 뒤로 전기전자 섹터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8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또 기계 섹터, 의약품 섹터, 제조업 등순으로 약세를 띄는 가운데 어제 강했던 의약품 섹터 쪽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현재 0.77%의 하락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기가스 섹터가 0.67%의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가 0.4% 가까운 제한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운수창고 섹터 강한데요. 현재 0.22% 소폭의 오름세고요. 그 뒤로 섬유회복업종, 금융업종 순으로 소폭의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대부분이 파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LG화학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8%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그 밖에 2차전지 셀업주들 가운데서 LG에너지솔루션이 1% 하락하면서 55만 4천 원 구간 찍고 있고요. 삼성 SDI 동반해서 1%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일제히 약세 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7% 하락하면서 71,2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동반해서 0.4%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세 좋았던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장에서는 하락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5% 가까이 밀리면서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동반해서 1%대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0.9% 가까운 하락 움직임을 띄고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가운데서 포스코 DX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띄고 있고요. 또 HLB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2.5%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펄어비스, SELTRION제약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펄어비스가 오늘 2% 이상의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SELTRION제약 현재 0.4%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오늘 일제히 하락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3%에서 4% 가까이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LNF가 이번에 코스피 쪽으로 좀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장 3% 가까이 하락하면서 27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점차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시간에서 많이 밀린 여파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또 단계 급등했다라는 부분까지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이쪽으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그 사이에 시가총액이 많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동반의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좋은 쪽 보겠습니다. 오늘장의 상승 종목은 620개 현재 나오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1613개의 종목으로 하락이 오늘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은 동시효과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몇몇 키워드를 보자면은 이 반도체 쪽으로는 AI 반도체 쪽 좋습니다.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마음 AI라든지 이쪽으로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곡물 비료 사료 좋은데 특히나 밀가루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이루다가 매각된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전반적인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그 매기가 폐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수요 둔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게다가 어제 여러 가지 개별 이슈로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또 때마침 테슬라도 시간에서 밀려서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오늘 곡물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9월물이 8%가량 상승하고 또 옥수수도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흑해 곡물 수출 협정 파기에 이어서 러시아 쪽에서는 현재 곡물 거점 항구인 오데사 항이 집중 포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농산물 선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뉴스가 반영이 되면서 곡물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 강한 시세를 띄고 있는 종목은 한탑입니다. 현재 두 자릿수 탄력을 보이면서 14%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그 뒤로 사조동화원, 미래생명자원 일제히 상승 움직임 띄고 있는데 오늘 시장까지도 곡물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이런 주가 추이 변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도 오름세를 나타냈고 지금도 밀 가격은 약간씩 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반영되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앞서서 이번 주 들어서도 오르더라도 윗꼬리가 좀 달렸어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지금 간밤에 좀 그런 쪽에 선물 거래소에서도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ETF도 많이 올랐어요. 네. 뭐 6% 7%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윗꼬리는 달렸지만은 저는 주식 가격에는 좀 반영이 아직 덜 됐다고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정고점 한탑 같은 경우에 정고점 2,275원이에요. 네.
저는 그러면 거기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어제 그제 음봉은 나왔지만 5일선은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5일선이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좋은 자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자리다. 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거 아니고요. 직전 고점 부근의 돌파 가능성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곡물비료 사료 첫 번째로 봤고요. 다음으로는 폐배터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됐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지금 2차전지가 빠지니까 자금이 이쪽으로의 움직임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비캠이 가장 탄력 좋고요.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통은 이야기하는 투톱이죠.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이 있다면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이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 그때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영화테크, MPC,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도 폐배터리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이쪽까지도 같이 움직인 입니다. 영화테크가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MPC 보겠습니다. MPC도 탄력 좋습니다. 14% 정도의 오름세. 파워로직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3%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폐배터리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장 6% 정도의 오름세를 띄면서 전체적으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 보면 2차전지가 고공행진을 펼치는 데 반해 이들 종목은 사실 직전 고점하고는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의 움직임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기존에 뉴스 나왔던 거 그냥 똑같은 뉴스인데 그러니까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뭐 여전히 폐배터리 시장이 좋다. 앞으로 계속 커나갈 것이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수급이 좀 몰리면서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그냥 단번에 그냥 갭으로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뭐 코스모화학이라든가 파워로직스, MPC 모두 다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거는 오히려 좋은 징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기존에 나왔던 뉴스의 재반복이지만은 네. 수급이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약하게 시작했으면 오히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는데 오히려 강하게 시작해서 향후의 움직임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폐배터리 쪽은 그러면은 지금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으로 돌렸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2, 3일은 강세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정 거치고 어느 정도는 또 조정 거치고 다시 뭐 재상승 여부를 좀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화면이 좀 전에 나갔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한 차례 급등하고 올해 상반기에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추세적으로 좀 돌려놓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미용 의료기기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오늘장 전체적으로 눌리는데 알게 모르게 전반적으로 다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루다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다 오늘장에서 6.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올 보겠습니다. 비올도 4% 정도의 상승권, 제이시스 메디컬 이 종목도 7%나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의 동반 강세 움직임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쪽도 추천주가 워낙에 좀 많이 나왔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네. 제이시스 메디컬은 7월 11일이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목표가 도달 나왔습니다. 11,500원이 이번에 일주일 전, 한 열흘 전에 추천했던 목표가였는데 오늘 장중에 바로 또 터치가 나오기도 했네요.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다시금 또 조명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루다 매각 관련 이슈가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시스 인수한 사모 펀드인데 네. 이루다까지 같이 좀 인수를 의향을 타진을 하면서 두 업체 간에 뭐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피부 미용 업체들 상장돼 있는 업체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9개 업체예요. 9개 업체인데 조금 많이 좀 난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앤컴퍼니가 루트루닝 인수하면서 지금 상장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분을 인수는 개인 투자자들 것까지도 거의 다 완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업체들, 사모펀드들이
추가적으로 더 인수를 할 걸, 매물을 찾고 있다는 지금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매각 관련 이슈가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그럼 피부 미용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피부 미용을 한 번씩 돌아오면서 추천을 다 해주셨고, 그때마다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냈던 종목군입니다. 다시 이루다를 필두로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원택도 오늘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로닉이라고 이 종목도 그 리프팅 장비 만드는데 오늘 50회주 신고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13% 올랐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9%가량 상승하는데 증권사에서 오늘 이 업종 내에 최선호주다라면서 증권사의 레포트 나오기도 했었네요. 이쪽으로는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또 주가도 이를 반영하면서 차트상으로도 우상향 패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이 반도체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가운데서는 역시나 AI 반도체네요. 가온칩스 흐름 좋습니다.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아시아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제우스가 또 탄력이 좋습니다. 6.5% 제우스도 추천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 엔비디아의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일부 수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유력 반도체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또 생성형 AI 개발에 나선다라는 굵직굵직한 보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계속 주목받는 테마죠. 결국에 AI, AI 반도체 계속 시장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그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계속 홀딩 하시고 빠질 때마다 계속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 오늘 7% 넘게 좀 급등하고 있고 가온칩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일단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 어제 고점에서 좀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전고점 돌파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매도 적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텍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오늘 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했으니까 또 AI 관련된 이 콘텐츠 소프트웨어 만들면서 같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 볼게요. 직접적으로 AI를 묶기는 좀 그런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내용 나오면 또 웨이버스 주목받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플리토 보겠습니다. 현재 플리토의 주가 움직임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18%까지 오르다가 지금 위아래 꼬리를 좀 형성하고 있네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음 AI 보겠습니다. 마음 AI는 장 초반에는 한 4%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도 괜찮은 움직임이던데요. 해외 이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는 계속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올 때 예전만큼 강하게 반응은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쪽 소프트웨어 쪽도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AI라든가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이쪽 어제는 솔트룩스 지금 상승하다가 지금 모두 좀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애플이 또 AI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그래서 AI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애플이요? 그래서 이제 장 중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조금 상승폭은 유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AI 쪽에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주가 조정 폭이 크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도 이제는 앞으로 좀 테마가 다시 한번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보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나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6%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게 두 종목이었죠. 에코프로 BM, LNF인데 두 종목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내놨는데 검토한 적 없다라고 부정을 했고요. LNF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장 중에 공시 답변을 내놨는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바 없다. 이 두 기업의 온도차가 확실히 좀 느껴지실 겁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는 3.7%가량의 약세권대 흐름이고요. 그 밖에도 단계 많이 올랐던 포스코 퓨처엠이 6%대 하락세, 그리고 엠플러스는 한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K그룹 내의 계열사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SK이노베이션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는 3%가량의 상승권, SKC도 좋습니다. 0.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는 또 괜찮습니다.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종목군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이 빠지나 싶어서 PNT를 보니까요. PNT는 또 오릅니다. 필에너지 최근에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낳았던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오늘의 2차전지주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소재 쪽은 아무래도 테슬라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뭐 양극재에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게 이제 수요가 둔화됐다.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네. 얘기도 나왔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테슬라가 뭐 4% 중반 정도 지금 장 시간에서 빠져온 게 네. 결정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장비 쪽은 PNT 뭐 이런 쪽은 지금 좋습니다. 지금, 저는 2차전지 소재 쪽은 네.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꺾인 건 아니니까 뭐 전고 좀 됐을 때 한번 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요즘에 최근에 뭐 한화기술 PNT 뭐 이런 장비 쪽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한화기술은 솔직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뭐 소재하고 비교한다면은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뭐 계속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장비는 좀 일회성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공장 증설이나 뭐 이런 게 계속 있으니까 장비 쪽도 괜찮기는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고, P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매도하자고는 했는데 목표가 도달한 다음에 일단은 다시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뭐 장비하고 소재하고 좀 겸사겸사해서 뭐 추가적으로 같이 오를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뭐 지금 시간에서 꺾이고는 있지만 저는 완전히 꺾였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지고 접근해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궁금했던 것이 테슬라의 실적이 사실은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고 현재 시간에서 빠지는 이유가 마진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다. 가격을 낮춰서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테슬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악재일 수 있지만 여기에 납품을 하거나 혹은 2차전지 전체로 봤을 때 소재 섹터 내에서는 뭐 여기에서 가격을 내려서 뭐 마진율이 떨어지고 이윤이 줄고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잘 그렇죠. 팔리고 있으면 되는 네. 거 아닌가요? 특히 뭐 테슬라 향인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진율이야 지금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가 안 오고 경기가 개선되고 회복이 된다면은 자동차는 더 많이 팔릴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가격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마진율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확실히 꺾인 게 아니다. 뭐 테슬라의 일시적으로 또 이런 시간에서의 영향.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거다.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분석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장 좀 밀리는 쪽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왜 안 좋을까요? 오늘 뭐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데 한화오션이 지금 6%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안 좋고요. 그래서 5일선 이탈에 오늘장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갈까. 좀 차트 보시면은 꺾여있는 모습이 눈에 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유포조선 다른 종목군들은 1% 안팎의 시장 정도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유난히 좀 약한 모습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전반은 좀 볼까요? 네, 오늘 한화오션 6%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그래도 강하네요. 약보합 네. 정도 나오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소폭 하락. 그동안에 제일 많이 좀 오른 것 같은 한화오션 쪽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에
항상 주가는 많이 오르면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조선주들 뭐 슈퍼사이클 진입하려 했다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격이 반영이 돼 있고, 엄밀히 말하면 조선주는 뭐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오를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시클리컬 뭐 이런 쪽은 민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저는 돼 있다. 조정 기다리면은 또 다시 뭐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때면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좀 봐야 되겠죠. 뭐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는 좀 눌려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오늘 추천주기도 했던 SK바이오팜이 6%나 오름세 나타냅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사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사자마자 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시초가는 보합이었습니다. 떠서 출발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시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 텐데 SK바이오팜 5% 정도의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HLB 제약도 10% 정도의 상승권, JW 중해제약도 7%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 큰 종목 그리고 개별 뉴스 있는 작은 종목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그동안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 네. 좀 움직일 때는 좀 되긴 됐죠. 뭐 너무 많이 이제 못 가고 있었고, 눌려 있었고, 그런데 조금씩 매기가 네. 얼마 전서부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매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권도 좀 있어서 마치 그런 것 같고, 근데 무상증자 폭 주는 게 또 좀 너무 미미해가지고, 저는 뭐 주가에는 뭐 그렇게 아주 뭐 강하게 나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실적 받쳐주고 뭐 앞으로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제약바이오 주식들, 뭐 JW 중해제약이라든가 한미약품, 뭐 유한양이 조금 사이즈 좀 큰 걸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SK바이오팜은 이제 4분기서부터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있는 뭐 신약 업체들, 뭐 에클론이라든가. 에클론 어제 장 마감 후에 차트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예, 뭐 알테오젠, 오스코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뭐 파나진, 한국파마 이쪽도 나란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보제약 쪽도 좋고요. 오르는 종목군 제약 바이오에서 꽤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양쪽 지수는 0.5% 안팎의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많이 일단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오늘장 뭐 미증시 보시면서 오르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2600선을 재차 하회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또 박스권 아래까지 열어놔야 되나, 이번에도 2600선을 깃발을 꽂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인가, 조정의 시작인가, 뭐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냉정하게 좀 봐주세요.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번 주는 저는 그냥 2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1선. 그런데 이번 주 지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좀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뭐 CPI 발표 있고, CPI 발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크게 영향, 아니 CPI가 아니라 참 금리, 네네네. FOMC는 그렇죠.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뭐 이런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결국에는 재상승 움직임이 한번 나올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기준으로 2650 넘어가서 돌파한 다음에 다시 재조정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저는 8월 달에는 강세로 보고 있고, 만약에 2650 돌파가 실패한다, 아니 그렇다면 8월에는 소폭 하향된 박스권도 가능하다. 그럼 만약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7월 초에 기록했던 2515 코스피 기준으로 거기 한번 테스트도 가능하다라고는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섣불리 지금 매수는 많이 한다기보다는 종목별로 뭐 이슈 있는 거, 종목별 장세는 조금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선별적으로 뭐 소액으로는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